저는 중간시험 과제를 발표할 22학번 박재혁입니다. 목차는 앞에 앞차시에서 거의 큰 틀로 있었던 함수의 이해, 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 삼각함수로 구성하였고, 세부 목차로는 함수란 함수의 성질, 미분이란 미분의 성질, 삼각함수란 삼각함수의 성질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수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모든 x의 원소가 그 하나의 y값과 연결되는 것을 함수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자료처럼 모든 x가 다 y의 값과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 a가 2랑 3, 두 개의 값을 갖는 것처럼 x의 원소가 두개 이상의 y 값과 연결되어 있다면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수의 성질인데요. 이렇게 x의 집합인 정의역, y의 집합인 공역이 f랑 g가 다 동일하고, 그다음 x의 값이 y의 값과 연결되는 결과가 모두 같을 때 f는 g다라고 여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표로만 나타내게 된다면 x 값에 따른 y의 값만 알수 있기, 직관적으로 생김새를 알기 힘들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함수의 미분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렇게 함수가 있고, 아래 도함수가 있는데, 이 미분은 함수에서 그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미분이라고 뜻합니다. 다음, 성질 중에 평균 변화율인데요. a, f, b, f, b의 두 점을 잡고 두 점을 이은 직선을 그으면 a부터 b까지의 변화량, 그러니까 x 변화량이 분모, y 변화량이 분자로 가서 f-a분의 fb-fb는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번에선 이 기울기를 변화율이라 부르고, 이때 평균 변화율은 두점 사이의 그래프 전체 기울기입니다. 다음 순간 변화율인데요. 순간 변화율은 앞에 나왔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값입니다. 이 델타 x니까 x의 변화량이 0까지 다가갈 때, 진짜 거의 없을 정도일 때, 이거를 순간 변화율이라 하며 이 b값이 a로 다가가기 때문에 a에서의 변화율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변화율은 점 A에서의 기울기와 같으며 미분 계수라고도 불립니다. 미분 가능성인데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 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라 말했고, 이때 미분 계수가 우극한 값이라 부르는 것처럼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것이므로 미분계수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을 경우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함수인데요. 원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을 때 동경호 P가 X좌측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때 삼각함수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앞에 말했던 삼각함수의 그래프이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인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이렇게 그래프가 존재합니다. 다음 부호는 1사분면에서는 x의 값과 y의 값이 다 양수이므로 모든 삼각함수가 양의 값을 갖고, 반대로 2사분면부터는 2사분면에선 y의 값만 양수이므로 사인만 양수, 3사분면에선 둘다 음수이므로 탄젠트만 양수, 마지막 4사분면에서는 x 값만 양수이므로 코사인만 양수의 값을 갖습니다. 특수각인데요. 45, 45인 직각삼각형과 30, 6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45도, 45도는 빗변의 길이가 루트 2, 나머지 변들의 길이가 1인 1대1대 루트 2라는 기가 성립하고, 오른쪽 30도, 60도라는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은 2, 60도와 90도가 사이의 변은 1, 30도와 90도 사이의 길이는 루트 3인 1대1의 루트 3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30도도, 45도, 60도에 관한 값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는 주의 함수인데요. 반지름 1인 단위원을 갖고 왔을 때 사인의 값은 y, 코사인의 값은 x이므로 이렇게 원형 밖에 둔다면 위쪽에 있는 사인 그래프와 아래쪽에 있는 코사인 그래프가 x 값과 y 값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는데요. 오늘 한 바퀴 더 돌아도 똑같은 그래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x분의 y라 기울기이므로 이렇게 원이 한 바퀴 돈다면 탄젠트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는 x가 0인 지점이므로 분모가 0이라 값이 없어 정근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반복되므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